대해서 손목을 자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런 동작이 자꾸 나와야 이렇게 준비 그립 그렇지 돌리면 안 되지 앞에 시작했지 톡톡 그렇지 그렇지 지금 봐봐요 그립과 손목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손목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데 잘 들어야 돼 지금 손목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지금요? 열려있어요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안 되는 분들 많아 제가 그립 전환은 뭘로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손목으로 하는 거예요 손목을 이용해서 손바닥 안에서 이 마찰을 이용해서 그립 전환이 자꾸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은요 그립을 미리 돌려놨죠 미리 돌려놓고 치는 사람은 그립과 손목이 구조적으로 안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 미리 돌려놓고 이거 왼쪽으로 오면 이게 손목 젖혀도 그립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준비 그립 잘 잡아야 되는 거고 네. 자 이거를 손목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목을 열어 젖힌 거고 이건 닫았다 닫아서 젖힌 거예요 열어 젖혔다 닫아 젖혔다 그냥 열었다 닫았다라고 하자고요? 알겠지 뭐 이렇게 칠 일은 없으니까 자 봐봐요 열었어요 닫았어요? 열었어요 열었죠 네. 이거는 닫았어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닫았잖아 네. 닫았잖아 네. 어디가 열려요? 그럼 지금은 자 둘 열었어요 닫았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비를 한다 닫았어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닫힌 거죠 아 네네 닫혀 있는 거죠 네. 닫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네. 닫혀 있는 거야. 네. 닫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닫혀 열려. 닫혀요. 닫히는 거지. 네. 이게 열려서 닫혔어. 열렸어. 그치. 열리면서 이게 손목을 갖고서 열리기만 하면 안 되고, 그죠? 열어 젖혀지면서 그립이 손바닥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닫아 젖혀지면 바뀌는 거고. 네. 오케이? 네. 이 상태로 가면 그립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젖혀지면서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어떤 손목의 롤링을 이용해서 손바닥 안에서 그립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잘 들어야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자, 봐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손목 닫혔잖아요. 네. 그죠? 자, 봐요. 이렇게 닫혔어. 그러면은 그립에 대한 어떤 응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번에 수비하는데 볼이 일로 왔어요. 네. 이거 닫아서 여기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칠 수는 있지만. 되게 불편하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손목이 약간 툭 열려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약간 백그립이 아니라 어떤 그립이에요? 약간 준비 그립 정도, 그죠? 준비 그립에서 살짝 한 5도에서 10도 내외로 돌아가는 포인트 그립 뭐 그 정도의 그립을 갖고서 딱 열린 상태로 들어가야지 이게 때려지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여기서 앞에서 치는 것처럼 손목을 닫아서 엄지를 맞추고 백을 잡으면 여기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립과 손목의 구조 상관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백그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은 항상 손목이 닫혀있는 상태로 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친다고 했을 때는 면이 저쪽으로 나오려면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자 봐봐요 여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목이 열리면서 그립이 이만큼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목이 열리니까 그립이 자연스럽게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거의 한 준비 그립 정도로 잡혔죠 그럼 이게 타점이 더 이 상태로 뒤에 있다고 해봐 면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손목이 더 열리면서 그립이 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손목에 의해서 손목을 자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런 동작이 자꾸 나와야 손 안에서 거기에 필요한 그립이 자꾸 만들어지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립을 바꿔놓고 미리 백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지금 대각으로 쳐야 되는데 대각으로 치려면 손목이 더 많이 열려야 될까요? 닫혀 있어야 될까요? 많이 열려요 그렇죠 많이 열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손목이 열리듯이 이런 구도가 그대로 가져가야 이게 대각으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매트가 이번 저기야 이게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저기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열렸어요 닫혔어요? 손목이 닫혔어요 닫혔죠 그럼 치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몸이 많이 가서 몸으로 보상 동작을 해서 앞에다 두고서 닫혀서 칠 수 있는 그 타점을 형성해 놓고서 원래 타점은 뒤에 있었는데 그치? 그걸 어떻게 해? 몸 많이 가서 앞으로 옮겨버린 다음에 닫힌 상태로 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동작들이 그립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필요한 만큼 자꾸 섬세하게 자꾸 손 안에서 자꾸 유동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이 손목이 열고 닫는 그런 동작들이 되게 많이 해내라 이해됐어요? 근데 볼을 칠 때 자꾸 그립을 미리 살짝 돌려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목 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친다거나 또 뒤집어 친다거나 이런 현상도 나오는 거 또는 수비는 백이지 엄지 확 받치고 자 백으로 잡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사이드로 빠지면 어떻게 돼? 이제 안 되는 거지 왜? 손목을 열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백쪽으로 이미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데
어디가 안 돼? 뭐 이런 동작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준비 그립을 우리가 가르치는 준비 그립을 잘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손목 닫아지면서 엄지가 밀어 올라가면서 백 그립이 바뀌는 거고. 바깥으로 빠지면 손목 다시 열리면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고. 손목 닫히는 거고 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포핸드 여기서 손목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죠. 네.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가는데 이걸 내가 대각으로 칠 거야. 네. 저 사이드로 저기다 칠 거라 이란 말이지. 뭐 두릅을 할 거야. 그럼 이게 열린 상태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어휴,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 네. 그립을 미리 돌려놓은 사람들은 여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 또 몸이 많이 가서 열린 상태로 칠 수 있는 타점을 만들어 보시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어떻게 손목 열려야 될까요? 아니면 닫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닫혀 있는 그립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못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손목이 열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손목이 할 수 있게 자꾸 내버려 둬야 돼. 상황에 따라서 닫고 좀 빠지면 열고 닫고 조금 열고 그렇죠? 대강으로 칠 거야. 많이 열고 뭐 이런 동작들이 가지 못하는 바깥쪽 라인이라든가 코시 쪽에서 이런 테크닉이 자꾸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립을 미리 바꾸는 거 좋다 안 좋다? 그 사람은 손목이 순간 열리거나 닫히는 동작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립 미리 바꾼 사람들은 미리 닫혀 있는 거지. 미리 닫혀 있는 거야. 백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수비한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순간 열고 오면 안 돼, 여기. 그러니까 순간 열릴 수 있어야 되고, 다칠 수 있어야 되고, 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손목을 열거나 닫으면서 그 안에서 그립이 알아서 면적이 나올 만큼 자꾸 얘가 하게 된다. 그립이 양을 조절하는 거야, 얘가. 우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치지 않잖아. 손목 열면서 확 돌리게 되지, 여기 있으면. 그죠? 여기 있으면 좀 덜 돌리게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조절하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크로스 할 때도 여기서도 막 열어놓고 이렇게 해가고 막 되게 불편한 게 많아. 아까 보니까 적당히 준비 그립 정도 잡아놓고 바깥쪽에 있으면 이렇게 약간 좀 닫힌 형태로 좀 치는 게 좋은데 너무 열려. 자, 해보자고. 준비. 자, 젖히고. 그렇지. 손목 닫혔어요, 열렸어요? 그렇지. 닫히면서 그냥 엄지가 밀어지면서 손 안에서 그립이 롤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립 전환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 손목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어야죠. 그렇죠. 준비 그립하고 미리 돌리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상태에서 손목이 열어 젖혀지면서 바뀌고. 그렇지. 준비. 다신 거고. 자, 이제 아래쪽 크로스. 다시 크로스. 자, 이건 손목이 열려야 될까요? 닫혀야 될까요? 다시. 손목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있어요.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열려 있잖아. 네. 닫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크로스 하려면 열려야 될까? 닫혀야 될까? 열려야 그치, 열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손목 탁 열면은 그립 알아서 바뀌지 않아? 바뀌어요. 그렇죠? 네. 백그립이 잡힐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또 덜 열린 거야. 반밖에 안 열린 거야. 네. 손목이 확 열려서 그립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위에 스트로. 그렇죠. 이거 방금 이렇게 쳤어요. 네. 이거 열린 걸까? 닫힌 걸까? 닫혔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디가 닫혔어요? 네. 이거는요? 그렇지.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뭐 빠른 리듬으로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닫히거나 열리지 않으면 손목 힘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자꾸 어떻게 된다고? 그립과 손목이 구조화가 돼야 된다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준비. 그렇죠. 이번에 손목이 안 열렸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야, 이거 닫힌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쳐? 결국엔 뭐예요? 손목을 열거나 닫는 걸로 인해서 그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립이 안 만들어진 거지. 이거 확 열어봐. 그럼 그립 돌아간다고. 그렇지. 닫고. 이것도 아니야. 안 닫혔어. 그렇죠. 느끼죠? 네. 또 이렇게 쳐자. 네. 손목. 그렇지. 열고. 그렇지. 닫고. 자, 열고. 그렇지. 더 열고. 뒤로. 뒤로 가서. 그렇지. 크로스. 아, 크로스. 거기서는 열려야 될까? 닫혀야 될까? 크로스에 아래서 있잖아. 크로스. 네. 손목이 열려 들어갔다고. 이렇게 닫혀 있어야지, 살짝. 그렇죠? 이게 좀 말려, 자꾸. 손목 열려야겠죠? 그렇지. 닫고. 그렇지. 열고. 그렇지. 자, 똑같이 뒤쪽. 자, 좀 미스로. 그렇지. 다시 스로, 백. 그렇지. 오케이. 때렸어. 이번에 손목이 열려야 될까, 닫혀야 될까? 손목이요? 그렇지. 닫히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어? 이런 타점은 실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엄지가 밀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지게 되죠. 네. 그죠? 손목도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목이 열려야 될까 닫혀야 될까? 열려야 돼. 이게 열려 있어요. 지금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닫혀 있는 거고 열려 있는 거죠. 이 열려 있는 축을 그대로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그립이 파지가 되면서
그리고 돌아가는 양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는 거야. 네. 많이 열 많이 열수록 더 돌아가는 거고. 네. 그렇죠? 타점 앞에 치는 거 똑같은 거지. 네. 닫혀야 돼, 열려야 돼. 열려야 되지. 이렇게 열려야지.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좀 약간 열려 있어야지. 네. 응, 그렇지. 오케이. 아, 아주 잘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닫아놓고 가서 한번 쳐볼래요? 이렇게 돼야겠지? 엄지 꽉 받치고 이렇게, 그죠? 네. 닫아놓고 가서 쳐봐. 그치, 그치, 그치. 그게 닫혀있는 거죠. 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봐. 한번. 닫아놓고, 저 깊이 한번 줘볼게. 닫아놓고, 그렇지. 어, 그럼 어떻게 했어? 이거 불편해서 되겠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손목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있지만, 내 손목을 항상 먼저 기준을 두고서, 손목이 열린 거 닫힘에 있어서 그립이 작고, 필요한 만큼 자꾸 만들어지게 자꾸 해야 된다는 거. 손목을 많이 열면 열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립이 더 많이 돌아가죠? 네. 그렇죠? 네. 어, 준비 상태에서. 아, 요 정도 닫으면 손목 요 정도만 열면 돼. 그런 그립이 돌아가는 거고. 야, 이 닫으면 야, 손목 더 많이 열어야 돼. 막 깊이 있게 오면은 이 정도 돌려서 막 드롭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또는 이걸 반대로 하면은 여기 네트야. 닫으면 여기 있으면 아, 이 정도는 돌려서 푸시나 드라이브를 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어깨라는 추를 기준으로 손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는 네트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렇죠? 백을 치던 아니면 저기 있던 이게 손목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타점 어깨와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런 타점은 손목이 열려야 돼 닫혀야 돼. 손이 내 어깨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닫혀야 되는 거지. 네트가 저기서 저기 있어. 이렇게 드라이브 쳐. 이렇게 둘 닫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볼을 내가 직선으로 칠 거야. 그럼 어떻게 닫혀야 돼 열려야 돼? 닫혀야지. 씨 열림이 이렇게 되지. 씨. 닫혀야지. 여기서 열림이 몇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열려서 닫혔어. 열렸어요. 열렸지. 열린 거 하면 그대로 내 몸이 못 따라갔다 생각하고 뒤로 한번 가볼까? 네. 그럼 이거 면 똑바로 하려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지겠네. 네. 그럼 열려야 돼, 손목이 닫혀야 돼. 열려야 돼. 닫혀 있는 거지, 이게. 아, 닫혀 있는 거지, 이게. 열리면 이렇게 되지. 아, 닫혀 있는 거지. 네. 요 동작이랑 똑같은 거지. 네. 그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열린 상태를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되게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어디에 놓여 있다? 그치, 손목. 네.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립이 자꾸 네.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립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리 수비하니까, 백으로 바꾸고, 만주 잡고 있어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만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그러면 손목의 롤링이 안 일어나겠죠. 왜? 그립이 이미 너무 엄지 받쳐서 닫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네. 이게 열어서 때릴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네. 그만큼 다양한 거야,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오, 그죠? 좀 바깥쪽에 있을 때. 둘. 더 깊이 있게 가면 갈수록 손목을 더 열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알아서 그립이 필요한 만큼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좀 닫힌 추로 들어갔어. 이게 열린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닫히지 않을까? 둘. 닫아야 돼,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 그렇지. 닫아야죠. 그렇지. 그거를 이제 대각으로 쳐볼래요? 대각으로. 그렇지. 그게 닫혀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닫힌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불편한 거라고요. 살짝만 손목을 열어서 들어가면 그럼 백그립이 잡혀 안 잡혀? 백그립이 안 잡히죠. 닫아놓으면 백그립이 잡혀 안 잡혀? 잡히시죠. 그럼 이런 타점을 대각으로 치면 이게 안 불편할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손목이 열리면서 그립이 약간 돌아가면서 준비 그립 정도로 잡히면 이런 손목의 롤링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지금 약간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치, 열려있는 거죠. 이거는요? 닫혀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 대각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직선. 닫아야 돼, 열어야 돼? 닫아야 돼. 그치. 대각. 그렇지. 닫아야 돼, 열어야 돼? 그치, 살짝 열려있어야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대각. 좀 깊이 있을 거야. 대각. 그렇지, 둘.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닫아야 돼, 많이 열어야 돼? 그치, 많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많이 열고 들어가야 돼. 이런 각이 나오는 거지, 그죠? 네. 많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닫고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게 결국에는 몇 가지 정도 돼? 백핸드, 네. 포핸드 그립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치. 네, 없죠. 와, 아니야, 이해력 큰일 났다. 비주 맞아? 백핸드 포핸드 그립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타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걸 직선으로 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서 해줄 수 있죠. 네. 타점을 한정시켜놓고 볼 치는 걸 직선으로만 친다고 했을 때는 그립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타점이 좀 달라진다든가 같은 직선으로 치더라도 다 그립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거야. 또는 타점이 똑같아도 이걸 직선으로 치냐 이걸 대각으로 치냐 이것에 따라서 손목이 닫힘과 열림으로 인해서 이 그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손목이 열리고 닫히는 걸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아까 교수님이 알려주신 그
그렇죠. 엄지와 검지를 기준으로 새끼손가락, 세손가락 파지하고 이런 준비 그립을 잘 잡고 손목을 자꾸 열고 닫고 이걸 자꾸 만들어야지 구조적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대각축이 되게 불편하다고 진짜. 직선 한번, 대각 한번. 그렇지. 좀 불편하죠? 그렇죠. 손목이 좀 열려서 거기에 맞는 그립이 중요한 거야. 거기서 한번 다 빽빽빽 확 덮어봐, 덮어. 그 상태로 닫아서 한번 대각을 쳐봐. 둘. 그렇지. 이 대각각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되게 불편하지? 막 몸으로 막 가서 어떻게든 간에 타점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렇죠? 막 여기 있는 타점을 빨리 앞에다 옮겨놓고 막 쳐야 되는 이런 보상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손목을 빨리 열어서 그립을 조금 바꿔버리면 어때? 되게 편해지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직선 한 번. 그렇지. 대각 한 번. 스네. 그렇지. 직선. 대각. 그렇지. 아직은 열리는 게 좀 불편해. 좀 더 열리는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손목이 약간 닫히는 거 열리는 게 같이 있다고. 좀 애매한 선이야. 닫고. 둘.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열고. 자, 열고. 그렇지. 닫고. 손목 열고. 그렇지. 빨리 열어줘야지. 열어주고. 잘 열었어요. 자, 닫고. 그렇지. 닫으면 닫을수록 거기에 맞는 필요한 그립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백도 그런 거예요. 막 몸 쪽으로 온다. 어휴, 많이 다칠까 안 다칠까? 엄청 많이 다치는 거야. 막 이런 것도 막 어휴, 엄청 많이 다쳐야 되는 거라고. 여기서 치는 그 백그릴 못 잡는 거야. 손목 자체가 엄청 다치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렇지. 불편하지? 어? 거기 그게 다 그립에 있다고. 손목과 그립에 있어. 잘 열고 들어가서 그립이 응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손목으로 인해서 그립이 응용이 돼야 돼. 얼마큼 돌아가는지 손 안에서 미세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고. 둘.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에 대각으로. 대각으로 때려봐. 그렇지. 그렇지. 대각으로 치니까 손목을 미리 열어놓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면 되지. 다시 한 번 더.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직선. 그렇죠. 이거 빨리 열어야겠죠. 빨리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그립이 잡혀야겠지. 그렇지. 열어야 되고. 빨리 열어. 손목 열고. 다 준비 그립 해야지. 안 돌아오면 안 되지. 다시 대각. 그리고 이거 손목 미리 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근데 대각으로 감아서 한번 놔봐. 그렇죠. 이거 손목이 말리는 거야. 왜? 애초에 닫혀 있지 않으니까. 네. 이게 좀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약간 닫혀 있어야 돼. 열려 있어요. 좀 더 닫아야 돼.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엄지를 파지하라고. 네. 그렇지. 그대로 그냥 말아. 몸 너무 많이 갔어. 바깥쪽에다 두고. 그렇지. 말아와봐. 그렇지. 그렇지. 닫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손목이 지금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손목이요? 닫혀있는 거지. 네. 손목이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그렇지. 열려있죠. 네. 열려있는 상태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닫혔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지. 닫혔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지. 네. 열린 상태로 접근하면 돼? 안 되지. 아, 포핸드 그러면 이거야. 여기서 다 이렇게 해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야. 그렇지. 닫고, 열고. 이번에 손목 좀 많이 열었다. 네. 바깥으로 좀 더 많이 빠지게 나도 모르게 손목을 더 열어서 네. 그립이 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렇지, 필요한 만큼 바뀌는 거지. 네. 그렇게 안 바뀌면 손목이 롤링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정확히 이해했나요? 네. 닫고, 자, 열고. 다시 그대로 손목 열고. 손목 열고 들어가야죠. 자, 열고. 네. 정이 됐습니까? 네. 여기 그립은 뭘로 만들어진다? 손목으로. 손가락을 위 돌리면 이런 구조가 안 나온다.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치, 열려 들어간 거야. 닫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죠? 요 정도만 빠져도, 그죠? 이렇게 열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손목이, 그죠? 네. 그립이 바뀌어야 돼. 이런 그립이 나와야 되는 거지. 손목 열면 자연스럽게 돼. 닫혀있고, 닫혀있고. 닫아놓으면 그립이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 거야. 정리됐어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아주 유익했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향후에 테크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진짜 내가 어떤 점에 있든 간에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 손목이 열리거나 닫히면서, 여기 열어줘야지. 이 정도 타점만 차이가 나도 방향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립 똑같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모르지, 사람들이. 손목과 그립은 뭐가 돼야 된다? 구조화가 돼야 된다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손가락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손가락 발달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기도 하죠. 5도에서 10도 내외. 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 예측하고. 뭐 5도에서 10도 내외까지는 좀 허용 범위로 괜찮아. 바로 손목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30, 40도 이상 돌아가 있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유익했어요. 네. 정확히 내용 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해는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 때 그렇게 돌아가면서 코킹이랑 또 좀 관련이 그렇지. 있는 거죠. 그렇지. 코킹이 되기도 하고 힌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동작이 힌지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동작이 코킹에 가까운 거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네. 코킹이라고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힌지 동작은 이제 뭐 경첩이나 이 폴더폼 같은 거 접히는 부분 거기 힌지라고 그래요. 네. 이게 손목이 딱 접히면 힌지야. 힌지. 이게 힌지 동작이죠. 네. 그렇죠? 힌지. 톡. 그래서 바깥쪽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손목이 안쪽으로 더 세워지면서 코킹이 동원되면서 그다음 힌지가 나오면서 때린단 말이야. 코킹 플러스 힌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코킹, 힌지. 이런 동작은 뭐만 해? 힌지만. 근데 이 손목을 열지 않으면 이런 방금 말했듯이 안쪽에서 이 코킹이 동원돼서 때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닫아놓으면 그냥 힌지 동작만 해서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될까? 되겠죠. 아, 칠 수는 있지, 물론. 근데 그런 동작들이 다 스윙 궤도가 돌아나오는 동작이 안쪽에서 손목이 더 세워지면서 코킹과 힌지가 같이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건 힌지 동작. 마지막 테스트. 자. 다쳤어, 열렸어요? 네. 다쳤죠. 다쳤죠. 네. 열려서 다쳤어. 열렸죠. 그치, 열렸지. 네. 대가로 직선을 칠 거야. 여기 열려야 되는 거지. 네. 대가로 칠 거야. 더 열려야 되는 거지. 네. 그죠? 다쳤어, 열렸어? 다쳤죠. 그치. 다쳤어, 열렸어? 열렸죠. 그치, 열린 거지. 손목이 열린 거지. 그치? 네. 다쳤어, 열렸어? 다쳤어. 그렇지. 오케이, 합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